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노트북 리뷰. 오늘은 무려 4대의 게이밍 노트북을 준비한 유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사용 목적에 따라 노트북을 분류하기는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을 조금 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 분석과 함께 역대급 할인 소식까지 준비해봤습니다. 11번가와 인텔 그리고 에이수스의 콜라보를 통해 4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방송 단 1시간 동안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감사하게도 해당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매번 11번가 라이브 방송 때마다 1시간 내에 준비한 제품이 모두 매진이 됐었습니다. 이번엔 특히나 게이밍 노트북이라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이번에 준비한 게이밍 노트북은 어떤 제품일까요? 그리고 성능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이번에 11번가 라이브 방송에 할인이 적용되는 모델은 총 4가지입니다. 모두 ASUS의 게이밍 노트북으로 12세대 인텔 코어 엘더레이크 고사양 프로세서와 함께 MUX 스위치를 전하는 모델로 게임에 특화된 노트북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모델 모두 인텔의 모바일 CPU 중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최초 적용된 노트북인데요. 단일 CPU에 P코어 및 E코어 두 가지가 최초로 통합 적용돼 고사양 게임 및 영상 작업까지 가능해 저와 같은 크리에이터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특히 이번 4월 26일 저녁 7시 11번가 라이브 방송 1시간 동안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할인은 물론 ASUS 게이밍 백팩을 선물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ROG 백팩과 터프 백팩 중 한 개가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기존 1년 AS에 1년 워런티 연장과 함께 출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ASUS 프라임 케어 역시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품별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이 있습니다. 일단 각 노트북을 설명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첫 번째 게이밍 노트북은 최근 가장 핫한 제품이죠. 태블릿 사이즈의 초고사양 게이밍 노트북, 바로 ASUS ROG Flow GZ301이 그것입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i7-12700H 프로세서는 물론 RTX 3050 외장형 그래픽카드와 LPDDR5 16GB 메모리를 탑재했음에도 두께는 12mm, 중량은 1.18kg으로 상당히 얇고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키보드가 분리되는 타입으로 타블렛 모드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3.4인치 WUXGA 해상도에 120Hz의 고주사율, 거기에 5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제공해 필기 및 드로잉도 가능합니다. 사이즈와 성능을 생각해보면 거의 꿈에 그리던 디바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심지어 XG 모바일 외장형 그래픽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그래픽 성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상당히 높은 점수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XG 모바일 외장형 그래픽카드를 연결하면 프로세서의 성능도 더 높아졌는데요. 그래픽 점수 역시 태블릿 사이즈에서는 보기 어려운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XG 모바일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하면 점수는 게이밍 데스크탑에 못지않는 성능으로 향상됐습니다. 게임 테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 ROG Flow GZ301 자체 성능만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외장 그래픽카드인 XG 모바일을 연결하면 더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 슬림한 사이즈에 게임을 구동한다면 발열이 신경 쓰일만 하지만 발열 관리 역시 잘된 제품으로 사실 단점을 찾기 어려운 노트북입니다. 태블릿처럼 휴대가 가능하면서 고사양 작업까지, 거기에 가정 내에서는 XG 모바일을 연결해 고사양 게이밍 데스크톱처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ASUS ROG Zephyrus M16 게이밍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H 프로세서와 함께 TGP 120W 고전력 RTX 3060, 거기에 DDR5 16GB 듀얼 채널, 512GB PCIe 4.0 기반의 NVMe M.2 SSD가 탑재된 모델인데요. 16인치 대화면 WQXGA 해상도에 165Hz의 고주사율, 거기에 500니트 밝기까지 게임과 영상을 편집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화려한 RGB 키보드, 얼굴 안면인식을 지원하는 웹캠으로 생산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적당한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역시나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싱글코어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픽 점수 역시 TGP 120W를 지원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2560 곱하기 1600의 고해상도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FHD 해상도에서 즐긴다면 더 높은 프레임을 기대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게임과 함께 영상 편집과 같은 작업을 함께 해야 하는 사용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ROG Flow GZ301 모델과 제피러스 M16 모델을 라이브 방송 중 구매할 경우 에이수스 게이밍 마우스인 ROG 크리스 유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의 가성비 모델로 유명한 에이수스 터프라인입니다. 바로 터프 F17 모델이 그것인데요. 역시나 12세대 인텔 코어 i7 12700H 프로세서와 함께 RTX 3050 Ti 그래픽 카드 그리고 DDR5 8GB 메모리, PCI 3.0 기반의 512GB NVMe M.2 SSD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특히 17.3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함께 FHD 해상도 144Hz 고주사율까지 지원해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편리한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어 추후 업그레이드 역시 용이합니다.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역시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그래픽 성능 역시도 RTX 3050 Ti 모델답게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실제 게임 성능이 있어서도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에서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그외 게임들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발열 관리 역시 5개 히트파이프와 84개의 블레이드 팬을 통해 안정적인 온도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백라이트, 치클릭 키보드와 26%가 더 넓어진 터치패드를 통해 생산적인 작업도 가능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족함 없는 성능 그리고 대화면에 부담을 줄인 가격까지 게임을 주로 즐기는 학생 및 직장인분들에게 적합한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해당 노트북을 라이브 방송 중 구매를 할 경우 앱코, 해커, K640 축교환 방식의 유선 기계식 키보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2022년형 터프 다스 F15 모델이 그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이번 노트북은 오픈 블랙 컬러와 문라이트 화이트 컬러 두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알루미늄 상단 커버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이번 노트북 역시 12세대 인텔 코어 i7 12650H 프로세서와 함께 RTX 3060, 거기에 DDR5 16GB 듀얼 채널, PCI 3.0 기반의 512GB M.2 SSD가 탑재됐습니다. 15.6인치 디스플레이 FHD 해상도에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추후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도 괜찮은 모델이었습니다. 실제 노트북의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역시나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성능 역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실제 게임에 있어서도 모든 옵션을 최상옵으로 테스트했음에도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17.3인치와 비교해보면 15.6인치 제품이 조금 더 휴대하기에 좋은 모델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게임과 함께 휴대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직장인 혹은 학생이라면 새롭게 바뀐 디자인의 터프 다스 F15 모델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을 라이브 방송 중 구매를 하시면 저장 공간을 기본 512GB에서 추가 512GB를 더해 총 1TB 모델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은 4월 26일 저녁 7시 라이브 방송 내에서만 구매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4대 모두 각기 개성이 넘쳤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장 슬림하고 가벼운 에이수스 ROG 플로우 GZ301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 11번가와 인텔 그리고 에이수스의 콜라보로 역대급 할인이 들어가는 4대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방송 당일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해당 라이브 방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은 언제 사는 거다? 바로 가장 저렴할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럼 전 4월 26일 저녁 7시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보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